유하,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한성 춘장입니다. 사실 라이브 방송으로 이제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 건데, 저도 이제 이번 연도 들어서 조금 이제 변화된 점들도 있고,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사실 라이브를 진행을 못했어요. 하지만 또 이렇게 오늘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오늘 오랜만에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이렇게 라이브 방송이 아닌 녹화 방송으로 찾아뵙게 된 이유는 오늘 출시된 모니터가 하나 있습니다. 해당 모니터 헌텀답 패널, 아주 요즘에 핫 이슈죠. 헌텀답 디스플레이 패널을 탑재한 21대구 와이드 모니터 TFG 34Q10WQ 1500R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원테이크 방송이에요. 편집을 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NG가 나면 NG가 나는 대로 그냥 바로 이 영상을 등록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속일 것도 없고, 네, 저도 스펙이나 이런 거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틀리는 일 없도록 오늘 한번 이렇게 첫 번째 언박싱 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품 오늘 입고가 됐어요. 오늘 입고가 됐고, 테스트까지 혹시 문제 없는지 확인을 다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들고 왔어요. 제품을. 오늘 입고된 거를. 오늘 이제 출시가 돼서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은 먼저 올라갔는데, 이제 지금 3월 26일, 오늘 목요일자로 언박싱을 시작해서 영상을 올리면은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급히 준비를 하는 거다 보니까 게임 테스트나 이런 거는 아쉽게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차후에 혹시 또 이렇게 만나뵙게 된다면은 좀더 준비를 해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술처럼 제가 장갑을 고귀하게 딱 끼고 자, 이번 언박싱 집도를 바로 제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성 컴퓨터, 이제 뭐, 간단하게 케이스를 보면은, 주요 스펙이랑 상품명이 나와 있어요. TFG 로고 있고, 네, 상품명 기재되어 있고요. 네, 이쪽에 보면 WQHD, 네, 그리고 21대구 비율인 걸 보여주고 있고요. 네, SVA 패널, 네, 삼성 패널이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고, 144Hz 주사율 써져 있고요. 퀀텀다 필름, 삽입되어 있고요. 내장되어 있고, 1500R 공률로 좀더 휘어져 있어서 몰입감이 더 증가하는 제품이고, 저희가 한성 컴퓨터가 올해부터 열심히 지금 포지셔닝을 잡고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요 시리즈들이. 자, 그래서 실제로 고객님들이 이제 받게 되면은 여기에 대왕 뽁뽁이가 이제 씌워져서 나가게 되기 때문에 파손의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거의 파손 나는 일이 없어요, 저희가. 네, 하루에도 몇백 개씩 출고가 되는데 모니터가 파손의 위험이 거의 없다. 저희가 그 정도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 봉인실이 있죠? 네, 봉인실이 있는데 과감하게 한번 집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스에 있는 테이프를 아주 쿨하게 벗겨내고요. 벗겨냈고 까보면 네, 이런 식으로 스티로폼이 들어있는데 요거를 사실은 이제 혼자서 하시는 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서 하시는 거를 보통 추천을 드려요, 저희는. 네. 왜냐면 또 이게 일반도 아니고 커브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잘못 이제 설치를 하시거나 꺼낼 때 파손의 우려가 있어가지고요. 네. 저도 사실 혼자 하는 게좀 많이 해봐가지고 그나마 이제 나은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꼭두분 이상에서 개봉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박스는 일단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구성품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요부터 볼까요? 네, 여기 봉투 안에 몇 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씩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제품의 매뉴얼. 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제품을 출시하면 홈페이지 자료실에서도 PDF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분실하셔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뭐 모니터 구성품에 대한 정보라든지 네, 모니터 구성품에 잘안 보일 수 있는데 구성품에 대한 정보라든지 네, 조립 방법, 체결 방법이랑 네, 간단한 기능과
소트 설명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OSD 메뉴 설정까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제품 받아보시고 이것만 간단하게 읽어보셔도 설치나 세팅하시는데 어려움 없을 거고요. 주요 스펙은 물론 이렇게 맨 뒤쪽에 품질 보증서가 들어있어요. 이 품질 보증서를 통해서 적어 놓으시고 네, 나중에 AS 받으실 때 활용을 해주시면은 네, 까먹지 않겠죠. 내가 어느 사이트에서 샀는지 이런 것도 저도 까먹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매뉴얼 있고 네, 파워 케이블 있죠. 네, 파워 케이블은 먼저 꽂아 놓을게요. 오늘 또 연결해서 일단은 화면 출력까지는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파워 케이블을 쫙 빼서 연결을 하고, 자, 그리고 DP 케이블 기본으로 제공을 합니다. 네, DP가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어떤 스펙을 구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은 WQHD, Wide QHD의 144Hz를 지원을 하려면은 네, 요 DP 1.4 버전을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HDMI는 100Hz까지만 세팅이 됩니다. 아무리 2.0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요거를 꼭 사용을 해주시는 거를 강조드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거 있는데 20핀이 더미핀입니다. 네, 저희 한성컴퓨터에서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옵션으로 구매할 수 있는 DP 케이블은 모두 20핀이 더미핀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건 옆에 놔두고. 자, 그리고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여분의 스탠드 조립 체결 나사, 그리고 요게 이제 브릿지죠. 배사 브릿지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75 곱하기 75만 원래 지원을 하는데, 요걸 통해서 조금 더 넓은 것들 또 확장을 해서 지원을 할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기본으로 제공을 해드린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스탠드 지지대죠. 네, 스탠드 지지대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네, 블랙 하이그로시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나사가 개별 나사가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손잡이가 있어서 좀 조립하는데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탠드 몸통이 있습니다. 스탠드 몸통이 있는데 여기가 선 정리를 할수 있는 부분인 거고, 네, 여기 LED도 나오고요. 이쪽 끝에 원형 LED도 나오고, 좀 이따 기능 설명도 하겠지만은 세 가지 정도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연결을 해서. 자, 그래서 요거를 조립을 할 건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일단 위에 거를 까고, 스티로폼이 생각보다 많이 흩날릴 수 있으니까 네, 집 청소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개봉을 하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요 스탠드 연결 브라켓이 있는데, 여기 버튼을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위로 당기는 거예요. 미는 거죠. 밀어서 들면은 이렇게 바로 아주 간편하게 들립니다. 네, 아주 간편하게 들리고요. 네, 보시면은 나사 구멍이 하나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예, 끼우고 끼우시면 이렇게 나사 구멍이 보이죠? 요거를 아까 여기 배사 브릿지랑 같이 들어있던 나사 한 개, 네, 한 개만을 가지고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돌돌돌돌 돌돌이 네, 집돌을 하는데 소프트 간호사나 네, 뭐 의사가 추가로 없기 때문에 저 혼자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 자, 혹시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꼭꽉 조여 주시고요. 네, 다 조이면 이런 식으로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를 그냥 똑같습니다. 그냥 밀어 넣고, 자,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걸쇠가 있어요. 보시면 틈이 있죠, 살짝. 여기에 걸어 놓고 그냥 내리면 찰칵 끝. 네, 끝이고요. 이거를 들려도 네, 빠지지 않아요. 빠지지 않으니까 찰칵 소리만 나면 바로 연결이 잘 됐다는 뜻입니다. 네, 그 정도도 지지 못하면은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지지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스탠드를
받침대를 조립을 할 건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끼우고, 보시면 손잡이가 있어요. 요거는 드라이버를 사용할 필요가 없이 그냥 돌려주시면 됩니다. 참 쉽죠? 네, 다 돌아갔으면 들어서 자 올리면 끝. 네, 조립은 끝났어요. 벌써 아주 심플하게 끝났고요. 무게가 스탠드를 포함해서 7.6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성인 남성이 뭐 들거나 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데, 웬만하면은 두 명 이상이서 작업을 해주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예, 파손이 나면은 안타깝잖아요. 제품 받자마자 파손 나는 것처럼 그렇게 슬픈 경우가 어디 있을까요? 그쵸? 자, 그래서 연결을 했는데 이제 제품을 출력을 해볼 건데요. 뒤쪽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뒤쪽을 보시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탈거가 가능합니다. 그냥 이렇게 탄성, 플라스틱의 탄성을 이용해서 네, 걸쇠가 있고요. 여기 뒤쪽을 보시면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DP 두 개 그리고 HDMI 두 개가 존재를 합니다. 네, 파워 연결선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구조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빼놓으니까 아주 편하게, 이게 만약에 빼는 게 없으면, 이렇게 덮개가 없으면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네, 간편하게 이렇게만 봐도 네, 보여요. 이쪽에 전원 연결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자, 위에서 살짝 보면은 이렇게 자 커브드의 모양이 보이죠. 네, 1500R이기 때문에 기존에 1800R 곡률의 제품들보다도 훨씬 휘어져 있어서 모링감이 좋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스탠드 기능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모두들 아시는 기능입니다. 일단 스위블. 네, 스윕을 좌우로 어느 정도 각도 조절이 가능해요. 옆에서 보시는 게 더 편하겠네요. 네, 이렇게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네, 틸트, 네, 인사하는 거, 네, 틸트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위아래로 가는 엘리베이션 기능. 네, 엘리베이션 기능. 네, 위아래, 그리고 좌우 조절이 모두 가능하다. 그래서 별도의 이제 뭐 특수한 상황이면 모니터암을 배사호를 이용해서 사용하셔야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이 정도 스탠드 기능 가지고도 충분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연결해 놓은 어댑터를 가지고 삽입을 합니다. 삽입을 하고 네, 한성 로고가 뜨죠. 여기 보시면은 후면에 지금 LED 등이 전멸이 돼요. LED 등이 전멸이 되는데 아, 스탠드에는 전멸이 안 되네요. 예. 네. 아, 죄송해요. 후면부에 이렇게 빨간색 LED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은은한 효과를, 게이밍스러운 어떤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지금 신호 없음이 뜨죠. 당연히 연결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들어있는 구성품이 아니라 빠른 확인을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DP 케이블을 가지고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연결. 자, 연결하면 이렇게 딱 출력이 되죠. 자, 이제부터 저는 카메라 감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움직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화면 출력이 되고요. 네, 요거를 간단하게 한번 스펙을 볼까요? 자, 고급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고급 디스플레이 설정을 들어가 보면 이 스펙이 나오게 되는데, 자, 보이십니까? 네, 아우, 손 엄청 떠네. 술을 끊던져야지. 자, WQHD에다가 144Hz를 지원하는 제품으로
확인이 되죠. 네. 그리고 모델명도 나오게 되고요. 이쁘게, 아주 이쁘게. 참고로 모델명 TFG야 이제 시리즈인 거고, 34가 34인치, Q가 QHD. 네, 그리고 14가 이제 144Hz, WQ, Wide QHD를 뜻하는 겁니다. 아, 퀀텀단, Q는 와이드 퀀텀단을 뜻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제품을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뭐 혼자서 하는데도 크게 어려움은 없고, 사실 뭐 그냥 체결만 하는, 나사만 체결하고 하는 작업이라서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구매하셨을 때 좀 더 편리하게 바로바로 세팅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방송을 언박싱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지금 보시면 요 왼쪽에 있죠. 네, 이쪽에 보시면은 내용이 있어요. 지금 출시기념 이벤트, 한성의 모니터들은 보통 이제 출시기념 이벤트를 두 가지 정도 하는데, 이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결점이 원래 2만원인데, 2만원 무결점 옵션을 0원으로 해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출시기념으로. 그래서 49만 9천원에 이 34인치의 WQHD에다가 144Hz 퀀텀 닷 들어가 있고, 삼성 정품 디스플레이, 그리고 1mps 응답 속도까지, 엘리베이션 기능, 스위블 기능, 틸트 기능까지 다 있는 스탠드도 구성이 된이 TFG 34Q14WQ 퀀텀 닷 1500R 리얼 144 게이밍 모니터를 49만 9천원에 만나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아, 그리고 포토 상품평 이벤트도 있습니다. 예, 무결점 0원뿐만이 아니라 포토 상품평 이벤트로, 예, 헤드셋 또는 기계식 키보드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제품 상단에 있는 이벤트 배너를 참고를 해주신다면은 바로 확인이 가능할 거고요. 저희 홈페이지, 그리고 뭐 G마켓 옵션 11번가, 뭐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등등에서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이 이벤트까지 참여를 해서 혜택 받아보시고, 좋은 퀀텀 닷, 요즘의 대세인 핫 이슈 1500R 퀀텀 닷 모니터를 만나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언박싱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찾아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꼭 건강 유의하시고, 예, 다음번에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언박싱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웃음) 안녕하십니까? 원테이크 영상인데 원 플러스 원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급하게 모니터를 들어오자마자 가져오다 보니까 추가 구성품이 있다라는 걸 아예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이미 제가 연결을 해놨는데, 빠른 전개를 위해서 추가 영상이니까 쿠키 영상 같은 거예요. 마블에서 약간 쿠키 영상 있잖아요. 네, 요런 박스를 제공을 합니다. 모니터랑 같이 나갈 거고요. 이게 뭐냐? 바로 지금 연결을 해놓은, 한쪽만 연결을 해놨지만 스크린가드입니다. 네, 스크린가드를 통해서 날개처럼 되어 있고, 네, 바깥쪽으로 제낄 수도 있고, 네, 90도로 딱 시야를 차단해 줄 수도 있고, 이게 시야 차단뿐만이 아니라 몰입감까지도 더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은 좀 추가적인 아이템이라는 거죠. 레어템이라는 건데, 이렇게 스크린가드를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요 박스에는 이 스크린가드가, 예, 두 개가 들어있고요. 체결 나사가 들어있는데, 나사 종류가 두 개입니다. 나사 종류가, 빗대면 잘안 보이죠? 예. 구매하시면 직접 실물을 볼수 있어요. 예. 자, 긴 검정색 나사와 짧은 은색 나사가 있는데, 활용도가 조금씩 달라요. 아, 나는 스크린가드 필요 없어. 나는 상관없어. 나중에 할래. 라고 하시면은, 은색 짧은 나사를 통해서, 여기 옆쪽에 보시면, 네, 나사 지금 박아놓은 게 보이시죠? 예, 네, 요 나사를 체결을 해놓습니다. 나사 홀에다가 위아래로 두 개씩, 총네 개가 있는데, 양쪽에 두 개씩. 네, 이 나사를 체결하는 이유는 LED잖아요. LED 백라이트가 여기로 새어나옵니다. 네, 나사 구멍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어두운 곳에서는 또 이게 빛이 새어나오면은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는데 거슬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나사를 체결을 해서 빛의 새어나옴을 방지를 해주는 거고요. 아니, 이미 구성품으로 준 거고, 나는 스크린가드를 쓰려고 구매를 한 거야 라고 하시면, 긴 검정색 나사를 이용해서 딱두 군데입니다.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두 개. 보시면, 네, 두 개가 있죠. 네, 이 위쪽이랑, 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두 개를 이용해서, 이 안쪽이 약간 벨벳 느낌이 있고, 바깥쪽은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벨벳이 안쪽으로 가도록, 네, 이렇게 잡아놓고 나사를 돌려서 체결만 해주시면은 아주 간편하게, 네,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몰입감을 조금 더 더해주는 레어템,
스크린 가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너무 죄송합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었는데 다음번에 이런 일 없도록 또 촬영을 하게 되면은 하도록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은 포토 상품평 이벤트와 출시기념 무결점 영원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가성비의 한성 컴퓨터 WQHD 1500R 곡률의 144 Hz 주사율과 1mps 응답 속도는 물론 삼성 정품의 커브드 퀀텀닷 디스플레이를 채용한 가성비 한성 컴퓨터 499,000원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약간 홈쇼핑 같은데 오늘부터 정식 출시를 하였으니까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번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